어머니가 아까 도토리를 이렇게 쫓아놨어. 도토리. 아, 모자를 썼는데 머리에서 뭐가 꼼지락꼼지락돼. 살았어. 네. 양배추가 알은 참네. 이게 양배추가 너무 크면 한 번에 다 못 먹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먹어줘야 됩니다. 양배추도 물음병이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배추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배추는 수임이가 심은 양배추입니다. 이쪽에 고구마를 심어서 아마도 배추가 영양분이 부족한 편도 있고 아직 물음병으로 죽은 배추는 없는데 여러 가지 병은 있습니다. 안에 속잎이 괜찮은데? 아, 잠깐만 뜯어볼까? 배추 잎은 이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불을, 밭에다 불을 피웠대. 불을 놨는데. 요즘 그러면 어떡한다? 천접도 죽고, 해충도 죽고, 그래서 그 득보다 실이 많다고. 농약 치면 천적도 다 죽는데 뭐 그게 득보다 실인가. 근데 산불 때문에 안 됩니다. 논밭에 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선하다. 저 금요일 좀 쉬었다 가자. 우리 뭐 왔냐 근데 얼굴에 그거 새하네 그거 하는 거. 와 정말 힘들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우리 수임이는 진주 사람이라서 성주 사람은 모릅니다. 이 사과즙은 가공식품이라서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선물로 주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주에 사시는 이경희님에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내면 또 뭔가가 돌아올까 싶어서 보내는 사람은 이경희님, 받는 사람은 조은영님. 조은영님에게 보내는 이유는 다리꼴 생존기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대로 보내는 겁니다.
로또보다 쉽죠?